미래 건축 시장의 핵심 기술, 모듈러 공법의 못다한 이야기부터 실거주 직원이 이야기하는 기가타운 만족도 평가, 포스코 ANC 본격 탐구까지 지금부터 공개해 주실 거죠? 네. 함께 모듈러 동으로 가요. 가시죠. 지금 전남 광양에 와 있거든요. 최근 콘크리트 공법에 비해서 4개월 앞당겨져 완공돼서 40%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CO2 배출이 30% 이상 감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신가봐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살고 계신 분 맞죠? 네, 일단 네. 살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죠. 네,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따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빈손으로 오기 조금 그래가지고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네. 선물까지 준비해 주시고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뭔지 보고 감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향이 좋은 향이 나는 디퓨저예요. 감사합니다. 향이 나나요 지금 이렇게?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팽한 느낌을 제가 계속 네네. 갖고 있는데 여기 실제로 살고 계신 거 맞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방이 네. 아직 정리가 아직 덜 돼서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래서 좀 더 깨끗한 방을 깨끗한 네. 방을 섭외를 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이 모듈러 동의 내부가 너무 너무 궁금했거든요. 기가타운 두 동은 이 공법이 다르잖아요. 외벽색이 같아서 차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좀 차이점이 느껴지거든요. 원래 그냥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기 마련인데 네. 여기는 없어요. 눈싸미가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모듈러 공법에는 일명 그 갑툭튀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이제 툭 튀어나온 그런 맞아요. 그런 기둥이 없어서 공간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라멘 구조의 스틸 기둥을 사용해서 벽체와 기둥을 인체화시켜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또 모듈러 구조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기둥이 없는 만큼 공간을 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구 배치라던가 네. 이런 것에서 훨씬 공간 효율성이 네.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모듈러를 자세히 이제 심화학습으로 좀 알려드리고자 재미요소로 한번 여기 QR코드가 있는데요. 그렇네요.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 QR코드를 찍는 건가요? 네네, 이게 뭐냐면 이게 뭐지? 예, 이렇게 QR코드를 대면 링크가 있습니다. 뭐가 나오지? 저희가 이제 버추얼 목업이라고 하는데요. 설계 단계부터 BIM을 통해 현장에 설치되는 과정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촬영된 게 아니라 진짜네요? 네네. 실제 현장에서도 시뮬레이션대로 동일하게 지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설계, 제작, 시공 전 단계를 한 회사에서 수행하는 포스코 ANC 모듈러만의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네. 처음 보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몸은 안 보이는 거죠? 포스코 스틸리온의 컬러 강판을 이용해서 이게 자석인데요. 네. 보시면 우와! 이게 철이어서 그렇네요? 잘 안 떨어지죠? 네. 예, 예. 액자나 아니면 뭐 이런 간단한 메모 같은 거를 부착해서 네. 공간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일반 벽 같은 경우에는 그 자석이 붙지 않는데 네. 이 철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우와! 이 모듈러 구조 같은 경우에는 공간 제약이 적다 보니까 인테리어 할 때도 집 꾸밀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기둥을 피해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가구 선택이나 이 배치하는 면에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특히 그 시스템 월은 TV 등을 간편하게 고정하고 그럼 이 TV도 지금 이 자석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 그건 아니고요? 네.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당황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TV가 보이는데 저도 아까도 궁금했는데 물어볼까 말까 했는데 저희가 시스템 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레일을 이용해서 네. TV나 아니면 선반들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 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편리하네요 아주. 네. 그 모듈러동은 내부 마감재가 다른데요. RC동, 숙소는 일반적인 마감재인 벽지와 욕실 타일로 이루어진 반면에
모듈러동은 포스코 프린트 강판으로 만들어진 그 시스템 월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고내식 강판으로 마감된 시스템 욕실인 UBR을 설치해서 실내 공간의 디자인과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 일반적인 욕실은 타일 마감을 해서 장기간 사용 시에 줄눈에 낀 물때와 곰팡이 때문에 청소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맞아요. 네. 모듈러에 사용하는 그 UBR 욕실의 강판 마감은 물때가 크지 않아서 청소 관리하시는데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네. 시공도 쉽고 또 인테리어 하기에도 좋고 일석이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입주할 때 모듈러동이랑 RC공법동 이 두 동 중에 선호하는 타입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입주 예정자들이 입사 5년차 미만의 젊은 직원들인데 모듈러동 선호가 더 높아서 네. 추첨제로 배정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운 좋게도 저는 이제 모듈러 되게 당첨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행운의 기운을 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모듈러 주택의 만족도 별 5개 중에 몇 개다? 그러면 몇 개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5점을 주고 싶습니다. 너무 만족하고 네.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점에서 이런 만족도가 높게 느껴진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층간소음이 거의 없고요. 방음도 너무 잘 되고 또 모듈러는 단일 건물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져서 겨울에도 우풍이 없이 되게 따뜻하게 잘 보냈습니다. 따뜻한 게 너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단열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공법 간 그 단열의 차이가 있는데 RC 건축물은 단열재가 구조체 내측에 들어가 있는 내단열이라는 그런 공법으로 되어 있고 모듈러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 바깥에 있는 외단열 공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풍이 없고 냉난방 효율이 월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같은 아파트 네. 정도 집집마다 조금씩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네, 모듈동은 어떤가요? 모듈러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동일한 작업자에 의해서 균일한 품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자 발생률이 적습니다. 실제로 모듈러동의 주거 성능 조사 결과 바닥 충격음은 경량 1등급, 중량 4등급, 그다음에 세대 간 차음 성능은 3등급, 실내 공기질, 결로, 기밀 2.15회 등 공동주택에 필요한 주거 성능이 RC동 대비해서 동등 이상으로 합격점을 받았어요.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졌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2003년에 신기초등학교 부속동을 모듈러로 지은 것이 시초입니다. 한동안은 원가 경쟁력 등의 이유로 시장이 위축됐다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자단 숙소인 미디어 레지던스를 모듈러로 제공하면서 좀 제도약의 전기를 맞았고요. 실제로 올림픽 기간 중에 방송단 및 기자단 회의가 매일 아침마다 있었는데 네. 그 미디어촌에 불만이 있으시면 얘기해달라는 그 의장의 말에 아무 기자도 불만제기가 없었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그 역대 올림픽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평창 조직위와 대한민국이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까다로운 방송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만큼 우수한 품질로 제공된 시설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올림픽 이후 모듈러 공법으로 지은 미디어 레지던스는 현재는 지금 포스코 그룹 휴양시설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듈러의 장점 중 하나가 네. 완공 후에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잖아요. 네네. 네. 또 어떤 부분에서 또 활용이 가능할까요? 일례로 지난해 전남 여수시 화태백야 연륙교 건설 현장에서도 직원 숙소로 20개동을 모듈러 주택으로 건립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설 숙소나 컨테이너는 화재와 추위에 취약하고 거주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직원들의 고충이 컸었는데 그에 비해 모듈러 하우스는 최소 3년 또는 그 이상 거주해야 되는 현장 숙소의 특성을 반영해서 바닥에 이제 온수 난방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 벽체와 지붕은 화재에 강한 불연적인 글라스 패널을 사용해서 일반 주택과 동일한 안락감과 쾌적함을 제공했습니다. 최근에는 제3연륙교 2공부 현장에서도 18개동의 직원 숙소를 모듈러 주택으로 건립을 하면서 시장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광양 기가타운은 건설 당시에 12층으로 이제 국내 최고의 높이를 자랑을 했는데 얼마나 높이 건축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네, 기가타운 이전까지 지어진 모듈러는 최고층이 6개층이었습니다. 12층 높이인 기가타운은 ANC의 특허 기술인 강연선을 사용한 인장 시스템하고 메가브레이스라는 횡역 저항 시스템을 구조 시스템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지진공학회 내진 성능 인증을 획득해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받았고요.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이 실증된 ANC 모듈러 구조 시스템을 적용하면 지금 20층 이상의 모듈러 건물도 구현이 가능해서 앞으로는 고층 모듈러 사업을 선도하는 그런 촉진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아니 지금 제가 사실 들어오자마자 가장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게 이 뷰거든요. 이제 여기가 고층이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는 뷰이기도 한데 20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하면 또 더 멋진 뷰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멋진 모듈러 공법으로 이제 건축을 하실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어려운 점, 힘든 네.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고 건축물이 지어지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의 협업과 검토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네. 어려운 점이 물론 많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직 그 사람들에게 생소한 모듈러 방식으로 건물을 짓고자 한다는 것이었는데 특히 이제 국내 최초로 시도됐던 12층의 중고층 모듈러라는 그런 것에 대해 사람들이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요. 안전성, 성능, 품질, 제작, 시공 전 과정에 걸쳐서 안전과 품질을 입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해를 시킬까 고민을 해서 BIM 기반의 스마트 건설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설계부터 제작, 시공 전 과정에 대한 사전 BIM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듈러 건설 프로세스의 이해를 도왔고요. 제작 과정에서도 뭐 바닥 충격음, 뭐 풍압, 그다음에 기밀, 뭐 수밀 테스트, 다양한 성능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나갔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은 준비로 탄생한 공간이라는 거를 일단 처음 알았는데 네. 그렇게 기술이 독보적인 줄은 정말 포스코의 예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큰 절이라도 나중에 끝나고 하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오늘 하루 동안 광양 기가타운을 돌아보니까 이 미래 건축 세상을 만들어가는 포스코 ANC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포스코 ANC 본격 탐구! 오늘 제 옆에서 기가타운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네, 과장님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 ANC는 어떤 기업인가요? 포스코 ANC는 포항제철소 건설사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지원을 위해 1970년 설립된 50년 전통의 종합건축서비스회사로 건설사업관리 CM 전문으로 출발해 건축설계와 시공 분야로 영역을 넓혔고 2003년 모듈러 건축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사업기획, 설계, 모듈 제작 및 시공, 연구개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모듈러 전문기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신소재, 기술력은 물론 혁신적인 건축, 제로에너지 주택,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 우리의 삶, 그리고 또 미래의 삶까지 함께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설계 건축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포항산업과학원으로부터 모듈러 기술을 이전받아 지난 2003년 국내 최초 모듈러 사업인 신기초등학교 증축사업의 설계사로 참여했고 2012년에는 국내 제1호 민간 모듈러 공동주택인 청담 뮤토를 설계, 제작, 시공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포스코 ANC는 모기업의 브랜드 파워와 앞선 기술력으로 단숨에 국내 간판 모듈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동형 모듈러 기술인 내외장재 마감에 손상이 없는 모듈 접합 기술을 비롯해 40여 건의 모듈러 관련 특허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내 1호 타이틀도 많잖아요. 네. BIM 1위, 건축사업관리능력평가 1위, ISO 14001 인증 취득,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상,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정말 끝이 없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선 빌딩스마트협회에서 발표한 BIM 기술 적용실적 1위를 2년 연속으로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BIM이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가상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이고요. 송도에 있는 포스코 ANC 사옥을 BIM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후에 다양한 부분에 BIM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사업관리자 능력평가에서 실적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시공책임형 CM이란 건축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건설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시공 단계에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맞게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시공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에는 포스코의 벤처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공간인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건축 분야 최고 권위 행사인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벤처 인큐베이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간에 녹여 독창적 디자인과 공간 설계에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포스코 ANC는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으로 차별화된 솔루션과 서비스를 통한 친환경 건축물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건설 산업과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소 발자국을 대폭 줄이고 고객 가치 실현과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실인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ANC의 앞으로의 계획도 무척이나 궁금해지는데요. 네. 포스코 ANC는 최근 옛 모듈러 사업 브랜드 뮤토를 이노하이브로 바꿨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첨단 기술로 모듈러 건축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인데요. 모듈러 주택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룹사들과 협력해서 저탄소 친환경 공법인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포스코 ANC의 앞으로가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스코 ANC의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해 노력하는 포스코 ANC는 창립 이래부터 지금까지 쭉 미래 변화에 발맞춰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건설 프로세스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친환경 건설, 그리고 효율적인 건축물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포스코 ANC의 앞으로도 1년 내내 훈훈한 훈풍만 불어드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MC 김가연이었습니다.